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좀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역사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탈출하고 그 사건이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 인간을 섭리할 수 일하신가? 그 사건 스토리가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준다 메시지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의미가 어떤 우리 말을 할 때는 그 말의 핵심 키가 무엇 때문에 이 말한가 그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어미하신 일, 기이한 일이 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다를 변해서 육지가 되게 하시고, 바다도 물병이 세우고 땅도 마른 땅까지, 나는 그게 더 기적이라고 봐요. 물이 벽 세운 것 때문에 이 오랫동안 땅이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흐리가 있고 풍덩풍덩 빠질 건데, 아니 마른 땅까지 그게 더 기적 같아요. 물이 빠진 것도 기적인데, 그렇게까지 할수 있나요? 전능하신 걸 보여주고 있죠. 또물 통과하게 했고, 여기서 도보로 강을 건너가게 하고 요단강도 그냥 건너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하는데 구절 보면 영혼을 살려주시고 실족지 허락지 아니하시고, 10절 봐요. 10절 시작. 하나님께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같이 하고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 우리 허리에 두셨도다. 근데 우리가 단련, 연단,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연단을 받아요.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그 시험을 단련이라고 해요. 단련하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한다.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훈련이다. 훈련. 우리가 고난, 어려움, 핍박 이런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단련하구나. 은을 단련같이. 금은 용광로를 반드시 통과해야 금은이 나와요. 우리가 온상 속에서가 아니고 비바람을 맞게 만들고 거기서 신앙으로 이기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게 우리의 연단이라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름에 햇빛만 있는 게 아니고 비바람을 치고 그래야 곡식이 자라고, 또 뜨거운 햇살도 줬다가 이렇게 그래야 곡식이 여물어요. 뜨거운 날은 사실 그때 과일이 열매를 맺고 익는 시간이에요. 우리 신앙이 언제 익느냐? 고난 연단 훈련 가운데서 자아가 깨어지고 죽어지고, 그래서 그게 익업을 익는 거, 익는 거. 풋과일이 아니고.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기를 12절 가시다. 사람들 우리 머리 위에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머리를 박고 다녀. 얼마나 이 무시한 거, 자존심 상한 거죠?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했더니, 불과 물을 통해 주께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러니까, 연단 훈련이 큰 만큼 영적으로 성숙 강해지고,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모든 사건이 연단 훈련 과정을 통과해서 풍부한 곳에 들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 싸움인데, 뭔가 이상 정사 통치자 권세 어둠 무쌍 주관자들 하는 악한 영들과 씨름이다. 그 싸움이에요. 내가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 악한 영이 이곳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 서울대, 청와대가 아니고 그건 마귀 마음대로 밟아버려 자기. 근데 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아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바요나시므라 보기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면서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 지금 교회가 어떤 곳이냐 이거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하나님 임재. 비행기가 아무 데나 못 앉죠. 공항에만 내려앉잖아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교회만이 여기 있어 십자가 피 복음이 전해고 피가 흐르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임해요. 이걸 사람들 몰라. 교회가 어떤 곳이 그 구름기도 불기둥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 한국 살릴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비행기가 활주로가 뭔가? 비행기 활주로. 활주로에 비행기가 안착하는데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것이 성찬식을 한다. 살과 떡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대연한 장소. 피가 흐르고 성령이 임하고 교회라는 것이 뭔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곳이다. 음부의 권세이지 못한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데 마음대로 자기들이 장악을 해버려. 어떤 교회가 하나님 많은가? 성령이 있는 교회, 역사하는 교회. 계시록 일곱 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 첫 사람을 보냈다. 회개하라.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는 차지도 않고 도업장이 토해버린다 이 말. 사대교 흰옷 입은 사람 몇 사람 밖에 없다. 이런 얘기 뭐냐면 그 교회 사자의 편지 아니면 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만 하늘문이 열린 교회에 나와요. 다윗의 열쇠. 하늘문이 열린 교회.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고, 예루살렘에 새 이름을 기록하리고,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시험의 때를 이겼도다. 빌라델피아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근데 시험을 이기고 장차 내가 너희 교회는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휴거교회, 휴거교회.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가 교회마다 휴거교회, 성령교회. 저는 분명히 음성 들었어요. 안디옥이 결혼했다. 나는 확신해요. 우리가 휴거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 때문에 강주 살려주고 한국 살려주고 북한 살린다. 그 말은 뭐냐면 휴거대교회에 이 구름기도 불기도 임하는 교회에 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여기서 교회가 하나 되면 되는데 주님이 임하는 가운데 함께 있었을 때에 이것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무서운 영적 싸움에 딱 부딪혔어요. 지금 이제 과연 우리 교회가 저게 심장 염통을 뚫고 화살을 쏠는가 아닐란가 기로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로에. 나는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그래서 과연 정말 우리 교회가 여기서 이기냐 지냐 아주 중요한 시점이 왔어요. 이 말을 뜻을 알면 아 우리는 여기서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어려움 당하더라도 이겨야 되겠구나. 물불을 통과하고 사람들 머리에 박고 다녔다. 그러면 세상과 타협하면 물불 통과할 것도 없고 머리 박고 다닐 것도 없어요.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하라가 늘으면 돼. 근데 이거 알아야 돼요. 왜 핍박받느냐 하면 국가 명령을 거역하기 때문에. 행정 명령 앞에 꼭 내가 찢어불러다 참고 있는데 주교들이 교회 명령할 수 있어?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배드리고 안 하는 곳인데 예수님 위에 올라가 앉았어. 말이 되는 거예요? 왜 명령을 해 교회 앞에? 왜 명령을 하냐고. 원래 로마 교황이 세계 통치했어요. 그 당시 교황이 잘못해서 근데 왕도 다 임명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왜 교회 명령을 해요 주교들이? 마귀가 예수님한테 경배하라 했잖아요. 명령 따라? 법으로도 지금 헌법위원이에요 지금. 헌법에 종교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방역 코로나 이것은 헌법 아니에요. 코로나 주신 분 하나님이고 하나님 손에 있어. 근데 병령을 따르냐고. 뭘 병령 따라. 예배 드리지 마. 예배 하나님 받았는데 하나님이 경비하고 있는데 드리지 마. 등 하나 드리지 마. 예, 알았어요. 인터넷에 조언이 아니요, 그건 가짜예요. 구약의 제자가 소의 양을 각을 떠서 제물을 드렸잖아요. 내 몸뚱아리가 어디야? 제물도 없는데 어디가? 여기 몸이 와야지 성전에. 이사야일장에 뭐 마당만 바꿔놔. 몸뚱아리 나는 마당도 안 바꿨는데 어디 그 뭐 예배 그게? 예배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못이에요. 그거 예배 아니에요. 지난 4월 달에 그 김미영 고사 그러잖아요. 그 당시 코로나하고 국가 아무 그때는 뭐 재직 없는 때예요. 내가 갈 데가 없다. 세상에 코로나 때문에 그때는 강제가 아니었지. 그래도 문 닫았어.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왔어. 이제 여기서 끝까지 온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성도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린 거 자랑스러워요. 그랬어. 이제 국가에서 경찰이 오니까 아이고 벌벌 떨어. 나 다 볼 것만. 여기서 하나님이 누가 진짜인가. 내가 만일에 무릎 꿇으면 나부터 심판 받아. 나는 절대로 이대로 할 거예요 이제. 어제 또 연장해서 내가 지난주 설교 그랬어요. 30일 4월 10일까지라고 하니까 한 주만 그 난리 치지 말. 내가 4월 10일까지라는 것 때문에 한 주만 내가 눈 찔끔 감아버리자. 4월 10일이 아니고 계속 있다면 절대 지난주에 양보 안 해요. 아이고 한 주만 양보 했는데 고지고대로 해야 돼. 나 분명히 이번에 왜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설교회 때 예수님이 세금도 냈다. 응? 하나의 아들이 뭔 세금을 내냐고 고기 입에 내갖고 베드로한테 한 세기를 녹아나고 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 내가 오해하지 않기 지난주에 양보했어요. 근데 양보 안 해요. 안 해. 이제 알았어요. 나는 드리려니까. 감옥에 가다 드리려니까. 여기서 과연 우리 교회가 저기 염통을 쏴서 이길란가 안 이길란가 이제 두고 볼 거예요. 딱 여러분들이 볼 거예요. 뭐예요? 뭘로 명령을 해 주그들이? 하나님께 명령을 해 예배를. 근데 왜 천주교는 드려도 괜찮대요? 자 물어볼게. 왜 천주교는 그러느냐고? 왜 불교는 그러느냐고? 다 뭐예요 천주교 불교는? 그 의도가 보이잖아요. 교회 죽이겠던 거잖아요. 지금 저는 사실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더블 이 싸움이에요 똑같이. 나는 방역 싸움이 아니에요. 무슨 방역? 여러분 보세요. 온도 칠 거고 거리 칠 거면 절대 여기서 안 걸려요. 마스크 쓰면.
근데 왜 여기서 맞고 또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교회 문 닫으면 이제 죽는 거죠. 또 연장해서 이제 20일까지 그 다음에 또 연장. 아니 천주교는 왜 놔두냐고. 그거에 다른 목사들 내가 열불나 죽겠어. 열불나 죽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 올 것이 왔구나. 왔구나. 과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국가에 갈 거예요. 몇 명 나오다 할 거예요. 벌벌 떨고 무사히 안 하세요. 오고 안 오고 하는 것은. 왜 핍박받아요? 아니, 왜 천주교는 놔두냐고, 불교 놔두냐고, 속이 보이잖아요. 그게 문 닫기려 한 거예요, 지금 저것들이. 주사파들이. 온통. 어제 우리 교회 창피해서 못하고 갔대. 제가 이번 주 설교 지난, 왜 대매를 들 수밖에 없는가? 어제 보니까 1450이 떴더라고. 우리 성도가 얼마나 들었는가 모르겠어요. 그거 들은 사람들, 그거 갖고 따지라고. 어떤 분은요, 막, 문자 와서, 다른 교회 목사들이 막, 너무 감사하다. 여기서, 아울과 축제가 갈라져요. 자, 오늘 본문을 할, 오늘 지금 설교 해보세요. 반세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싸움이죠. 어차피 싸움이잖아요. 싸움. 핍박과 고난을 당했고, 서머나교회는, 10일 동안 환란 받으리라.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그 당시 순교할, 그 당시 초대교회예요. 서머나는 것은 밥 다 지누르다는 거예요. 그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가장 고단한 어려움 당기.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교회한테 똑같이 가면 뭐 너무 이 교회 때문에 강조 잘해주고 그런 게 또 불기도 있고 뭐 하냐고. 뭔가 하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요. 아니 나 그래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가야지. 아이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 지혜롭게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큰일 납니다. 교회 못 박아옵니다. 교회도 흩어져 옵니다. 교회가 흩어지고 깨질랑 안 깨질랑가는 몰라. 깨질지도 몰라. 여러분들이 하는 게 매스. 우리 목사님 지금 잘못 가? 그러면 깨져요. 우리 목사님 잘해? 그러면 까먹어. 나는 억지로 무대뻔 안 해요. 설교 들어보라고. 설교 갖고 따지라고. 어떻게 행정명령을 내려? 행정명령 자체가 잘못이지. 행정명 내릴 수 없어요. 저것들이 예수님한테. 교회가 뭔데? 하나 임재한 것이고 이거 대연한 것이고 예레미야 이사야가 순교당했대요. 핍박받고 하나 말씀대로 그러니까 왕 말 안 들으니까 좀 탁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이 나라가 지금 이 나라가 그래서 내가 부산 반대 설교 때도 아니 통합측에 몰라 혼자 나서갖고 정신 먹냐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지금도 똑같이 했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사명 없어진 거예요. 사자가 이빨 빠지고 불 빠져버린 거예요. 아 똑같은데 뭐 그것이 지금 뭐데 다윗이 뭐 굴매 들어가지고 골리 앞에 가야 주교 안주가 나갈 거 아니에요. 가보다 하는데 뭐 그래 다윗이 똑같구만 다른 교회고 말이 되냐고 말이 열불나 죽겠는데 내가 한 주만 한 주만 에이 내가 분명히 유튜브에 글쎄 떴어요. 4월 10일 이후에 연장하면 끝까지 간다. 나 분명히 말했어요. 갈 거예요. 잘하세요. 내가 몇 명 눈치 보단 않을 거예요. 어떤 누구도 말 안 들이잖아. 한 번 양보. 나 그, 아니 한 번만 한 4월 10일 한 주 그거 지난주 한 주만 그래. 그것도 4월 30 지난 8월 저 30일 날
예배 숫자 보고 아 우리 성도가 나를 못 따르구나. 화약과 뭔가 가지고 뛰고 달려가다가 떨어진 것보다는 좀 쉬어가자. 우리 성도 수준이 그러니까. 내가 딱 숫자 보고. 그래서 아 우리 교회가 건강교회 아직 아니구나. 그 탓을 안 해요. 내 리더십이니까. 근데 그래 한 주만 한 주만. 그리고 지난주에 비대면 옆에 분명히 그때 이번 주만 한 주만. 그 역시 연장했었다. 연장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물불을 통과하고 이제 알았었어요. 알았었죠. 우리는 예. 누가 뭐라 하더라도 왜 비파하냐고 죽어라고 한다고 비파받을 거 없죠. 막 이렇게 아니 막 지금도 천주교에 놔두냐고 그 가만히 있어. 아니 나 기독교 지도자들한테 협의한 사람들이나 그 몇 사람 교단 협의 몇 명 시장 만났어. 에이그 그 따위에서 가서 무릎 꿇고 하지. 그래갖고 이렇게 어제 발표해 볼게. 누구누구누구 알아. 그러니 결국 좀 딱 좀 미국은 우리보다 더 하거든요. 미국은 훨씬 심각해요. 수십만 명 죽었어요. 미국은 우리보다 10배 정도 코로나 많아. 그 트럼프 한마디 안 하잖아요. 왜 말 안 하잖아요. 우리는 주사파들이라 그런 거야. 주체사자. 그러니 이제 여기서 뭐 똑같이 가면 우리 교회에 갈란 없어요. 갈란 없어요. 여기서 이러면서 봤는데 지금 왜 대면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전부 듣게 만드세요. 전부 우리 전체성도 믿음, 소망, 사랑, 청년 교구 전부 한번 점검해봐. 여기 이거 이게 테이프로 그걸로 아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다 하면 따를 것이고 그 설교가 인해가 안 되면 갈 것이고 아니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는 데 현재 유언이에요. 지금도 법적으로도 행정명 자체가 유언이라니까. 나는 법을 아이고 목사님 국가법도 지켜야 되잖아요. 나는 국가법 지키느라고 그래 지금. 헌법 지키려고. 주민들이 헌법 어기고 있다니까 대통령이 시장이. 나는 헌법 들어갈 거요. 헌법 들어가. 헌법 들어가 제발. 종교 자유는 헌법이요. 방역은 법률이고 법률도 아직 통과도 안 된 법률이고 그건 명령이에요. 명령 행정 명령 위에 법 있고 법 위에 헌법 있어요. 국회 통과 안 됐어요 지금. 이 자체가 왜 속아요? 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법을 다 잘하는데 나는 법을 지키려고 그래요. 법을 지키려고 헌법대로 이 불법자들아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기도로 세운 나라고 말씀에 세운 나라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세워서 기초가 그렇게 세운 나라야 지금. 속아. 세상에서 무식하면 속아요. 무식한 것들이었잖아. 무식한 것들. 따져봐. 왜 불교 천주를 만만해도. 천주교에는 정의 사제단이 있었고요. 주사파를 하나 됐어요. 천주교 자체가. 천주교는 그건 사탄들이에요, 지금. WC 죽었들 만들어갖고 교회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통 속된 천주교나 불교는 한통 속에 놔두고, 같은 종교인데, 기독교는 거여가니까. 우리 생명 있는 종교에 거여가니까. 이해가 되셔요? 한마디 없다. 우리는 헌법을 지키자.
헌법 지킬 거예요. 헌법 지키 누구들이 헌법 안 지켜? 누구들이? 난 하나님 법도 지키고 헌법도 둘 다 지켜. 인식을 잘하세요. 국가법, 법이 아니에요. 저 명령이에요. 행정 명령. 죽으든 마음대로 명령을 할때요. 하나님한테 명령을 해? 예배 드리지 마라? 드리라? 구원면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 방역에 힘써주세요. 괜찮아. 경찰들이 앞에 공무원들 다음 지키면서. 못 들어가기는 못 해요. 그 수십 미터 해갖고, 300만 원 벌금. 못 들어가면. 근데 어제 한번 볼게요. 카페는 괜찮대도, 뭔 법이? 청 무슨 카페 들어와. 카페는 괜찮은데도. 카페 들어와, 많이 들어가, 우리 지금. 카페 들어갔다, 뭐. 그럼, 그러려면 정 얼마요? 이리 들어오지 말고, 도로에서 바로 카페 들어간 길 있어요. 이제 지키면 양쪽 지킬 것이니까. 그런 법이 뭔 법이? 카페에다 영상실 만들어라. TV 설치해. 정! 아니, 난 당당하게 여러 일이 들어오면 들어와. 근데 나는, 아이고, 카페라도, 그럼 카페 자동차보다 낫겠지. 별방을 통해서도 우리는 갈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믿음대로.